보험업계가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2%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합니다.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등 정치권이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1%대 인하 추진에 반대하자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사들이 2%대 인하폭 확대를 놓고 논의 중입니다. 앞서 삼성화재 등 일부 손해보험사는 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된 효과를 반영해 지난 4월과 5월 개인용 자동차 보험료를 1.2%에서 1.3%포인트 인하한 바 있습니다.